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군은 지금 곶감 건조장에 와서 이 곶감이 잘 말라가고 있나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그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날씨죠. 기온이 높았다가 오늘 저녁에는 또 영하로 확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이제 이 곶감에 꼭 일기가 안 좋으면요. 흐린 날이고, 흐리고 비가 오면은 곰팡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오면은 이제 1년 농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옛날에는 곰팡이가 어느 정도 와도 이 분이 피면은요, 그 곰팡이가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누드 곶감이라 가지고 곰팡이가 오면은 막 그냥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황 훈정을 했으면은 빨갛게 곶감 색깔이 밝았기 때문에 표가 잘 나는데 저는 유황 훈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곶감이 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확실히 표가 잘안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곰팡이 안 왔습니다. 이대로 이제 감이 잘 말라 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곶감이라는 거요. 그냥 감 깎아 달아가지고 말리면은 곶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곶감을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첫째 일기가 도와줘야 됩니다. 일기가 순조로워서 이 곰팡이가 안 와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감이 홍시가 되기 전에 얼면은 색깔이 새카맣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좋은 곶감을 생산할 수 없고. 어쨌든 일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올해 일기가 별로 좋은 일기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방비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으로 참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선풍기를 돌려주면은 이 공기 순환이 더 원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감이 마르는 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건조하면서 바람이 불어준다면요. 선풍기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선풍기를 가동을 시키면은 감 건조장 내 곶감, 아니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곶감이 마르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어쨌든 빨리 곶감을 건조시켜야 이제는 최대한 빨리 곶감을 하여튼간에 감을 건조를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영하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곰팡이가 안 왔으면 곰팡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 천정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에 이제 감이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 공기의 순환이 많이 된다는 거겠지요. 빨리 감이 잘 마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농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일기가 잘 도와주어야 농사 짓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 그 일기의 변화에 따라 모든 과일의 맛은 달라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일기, 그 일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꽃감을, 꽃감이건 과일이건 그 생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